안녕하세요. 김시한입니다. 김경둥이. 오늘 도박사입니다. 오늘 이렇게 사진 촬영에 대한 포즈에 대해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 일단 찍으셨죠, 펌프티. 네. 어떤 포즈를 하는지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좀 판단하게. 저 그냥 밝을 때. 혹시 옆 사람 쳐다보게 됐어요. 아, 맞아, 맞아. 그 옆 사람 저였거든요. 혹시 이 포즈가 되게, 이게 되게 굉장히. 그냥 괜히 이렇게 하면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손을 살짝 꽂아서 약간 엣지함을 좀 추가함으로써 뭔가 밝은 웃음을. 저는 좀 이렇게 옆 사람 어깨 동무를 했어요. 아. 그래서 친분은 좀 과시해야 돼. 과시를 하시면 된다면 과시. 여기서 어려운 거 없어요? 입꼬리만 살짝 올려주세요. 아. 자, 입꼬리만 올려주세요. 하나, 둘, 셋. 자, 포즈. 여기서 저는 엣지 포인트가 있네요. 그쵸? 좀 섹시한. 어. 와, 아, 예. 포인트는 목걸이가 아니죠. 어딘지 아세요? 멋있어요. 목젖에 있어요. 지만 보다 좀 튀어나와 있어요. 와. 야. 아, 목젖 과시. 아, 죄송해요. 제가 원래 물을 좀 이렇게 와서 가지고. 정아 씨. 어, 포즈, 포즈. 어, 정아 씨. 이거 한번 먹어볼래? 반대쪽. 녹차. 녹차지. 녹차. 그렇네. 로즈 커튼 세레니티가. 로즈 커튼 세레니티가. 그걸 내 음료수 맨 있네. 먹어도 돼? 아직 아직. 다시 먹는데? 아니 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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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여기서 먹는 건 뭐야? 이건 뭐야? 블루베리야? 탄산이다. 내가 먹었어. 음료수 담배 싸갔다. 그거 있잖아. 이거 하나 지금. 막 사왔다는 게 지금 막 조그만 거. 얘는 약간 복숭아 맛이네. 뮤비 리액션. 오케이 네. 또 맨날 있고 가까이 놓은 있다 이렇게. 미쳐 미쳐 미쳐. 오 부승관 부승관. 와 부승관. 아 칼로. 조금 전에 저희가 시부야의 거리를 제일 유명한 젊음의 거리라고 칭한데요. 너무 신기하고 진짜 그 전광판 있잖아요. 그게 저희 영상이 나왔다는 거예요. 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진짜로. 저희 세븐틴이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게 그 자체만으로도 뭔가 감동적이고 여러분들에게 보답할 수 있지가 정말 그게 큰 숙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디노가 너무 좋고요. 너랑 나랑 고속터미널에서 만나서 이렇게 시부야까지 왔다. 보이세븐틴 보면 저희가 본 것들을 같이 본 거잖아요. 그래서 또 이렇게 추억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만의 이야기를 또 한번 써볼까요? 지금은 이제 데뷔, 일본 데뷔 쇼케이스 시작 5분 전, 5분 전입니다. 오늘도 파이팅해서 캐럿분들을 좋은 모습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이제 시작인 건가? 그렇죠. 뭐 긴 말이 필요한 건가? 하나, 둘, 셋! 하고 올게! 잘하고 올게! 난 있지? 방송에서 하긴 했지만 이제 풀 버전으로는 또 처음으로 선보이는 자리입니다. 설렘과 무서움의 반이에요. 이게 춤의 난이도, 난이도는 쉬운데 춤이 너무 힘들거든요. 이걸 이제 멋있게 보여줘야 된다는 그런 설렘과 뭔가 무서움. 이거 끝나면 내 몸은 살아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파이팅. 무섭다, 무서워, 무서워. 와. 첫 번째 무대 다녀올게요. 사랑해 너 내가 가득 가득 쏘.
조건 이루어지고 아 정말 수혁이 네. 이름의 뜻이 그거잖아요. 대박 승철 대상공 대상공 사실 오늘 하루 2회 공연이라서 체력적으로 힘들 수 있다라는 예상이 났었는데 네, 네. 맞아요 네, 예상으로지만 네. 네.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그쵸 네. 맞죠 그리고 무대가 정말 에너지가 넘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만큼 힘이 드는 거예요. 맞아요. 하지만 하지만 우리 팬분들 앞에서 보고 있다고 네. 보고 참. 있다면 응원을 해주신다면 저희는 콩콩콩 무대 몇 번 연습했죠? 우리가 쓰러지더라도 그렇지! 내가 왜 있으면! 그거야! 해야지! 해야지! 네 맞습니다! 네 캐럿들이 저희를 만들고 저희가 캐럿들을 만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We make you! 민규 나라고 어쨌든 우리가 5월 30일 오늘 이렇게 데뷔가 나왔습니까? 그게 몇 번 아니죠? 한 번에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일본에서 더 많은 스케줄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 다 열심히 이겨내고 우리 파이팅 합시다. 아, 네. 민규 나 MC야. 1, 2, 3 파이팅! 우리끼리 예. 사람들 하나 진짜 뭐가 지나가지고 너무 순식간에 와. 좀 원샷 좀 잡히고 싶다. 아, 노이세븐틴 안녕. 야, 저는 가슴으로 하는 거야. 저희가 오늘 하루 쉬는 날이 있어서 아쿠아리움과 대관람차를 타러 제 멤버 몇 명들 모두 저 준이가 이렇게 왔습니다. 애기상어는 뭐예요? 애기상어 뚜루뚜루 두마리 뚜루뚜루 두 마리 있네요. 두 마리 뚜루뚜루 애기상어 어느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상어 뚜루뚜루 어 우지! 우지야! 우지야! 밑에 보면 진짜 우지 같아. 우지다! 우지! 우지! 얘가 구경하는 거 우리 구경하고 있고 얘도 아, 얘가 우리 구경하는 거야. 이 사람도 뭐하고 있니? 얘가 그러니까 아니 이제 재미없다 집에 갔나? 집에 갔어. 저희가 이렇게 손을 딱 씻고 네. 자 만들어 가봅니다. 자 친구들과 인사를 가볼게요. 상어와 가오리를 만들기 전과 진짜 느껴 느껴 네, 진짜 미끄러워. 느낌 되게 약간 그거지? 과일 만지는 그거지? 초록색 그거 그 느낌 같아. 아쿠아리움을 쭉 돌고선 저기 사진 찍는 코너가 있어서 이렇게 디노도 사진 구입을 했잖아요. 원래 여기까지가 딱 무료로 이렇게 찍어주시는데 디노가 사고 싶어서 기념이잖아요. 네 그래서 기념이죠. 그래서 큰 사진으로 짜잔 짜잔. 오케이 디노를 시작하지. 야, 함정 카드 비즈니. 하나, 둘, 셋 하면 그거를 할 수 있는 거야. 아, 그런 거 하지 마. 하나, 둘, 셋! 듀얼! 아, 이게 금방에. 좋았어. 자, 오케이, 차례 정리. 안 들으신 거 하면 보. 듀얼. 넘쳐나. 오케이, 나의 차례. 카드 선택? 그치, 이렇게 해야 돼? 이 카드는 할 수 있는 거 같아. 마법카드. 거대화. 거대화? 4천. 공격. 공격 4천? 응. 야, 이럴 수가. 공격상은 좀만 기다려자. 좀만 기다려자. 지금이다! 지금 바로 그 높은 거대화! 이 녀석의 공격이 2100. 널 직접 공격하면 너의 패배지. 이 카드로 널 직접 공격하겠다. 그래? 넌 졌다. 응.
너 약간 이긴 것 같지만 이걸로 나의 듀얼승은 1승이 더 추가됐다. 건호씨 덤벼 다음 과에 기다렸다. 음악 끝나는 타이밍 대충 알겠지? 알지. 그럼 이제 진짜 시작해볼까? 듀얼 마지막 단어로 갈 거야. 죽은 자의 출생. 아니 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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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카드로 푸른다 공룡을 다시 소환하지. 블러드 볼스를 공격해줄 수 있는 카드 발동. 함정 속으로. 아니 카드 선택. 이 카드 두 마리 전부 맞춰서 공룡 소환. 공룡 공룡 진짜 내 라이벌 잘하는군. 오늘은 내가 졌다 이도겸. 하지만 다음에 꼭 이기겠어. 연습복을 제대로 안 챙겨와서 잘 어울리죠? 제가 나그랑 티셔츠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좀 이따가 앞모습 반응이 너무 설레네요. 아 진짜 맛있다. 한번 미국에서 저희가 춤 수업을 받으러 왔죠. 밀레니엄으로. 맞아요. 이제 일본에는 EN 댄스가 있어요. EN 스튜디오라고. 거기에 저희가 워크숍을 네, 가게 됐습니다. 오호. 재밌겠다. 출발해볼까요? 네. 렛츠고! 렛츠고! 댄스를 스튜디오에서 수업을 받고 왔는데요. 너무 급하게 또 들어온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저희 제대로 못 찍었는데 아마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럼 또 다음은 어디서 수업을 받을지 기대되네요. 보이 세븐틴 안녕. 갑자기? 베이징 베이징카오야. 이거 마바두부 되게 많다. 여기 마바두부, 소고기 마바두부, 양고기 마바두부, 생소 마바두부 다 있어. 매운 거도 추가해야 돼. 이거로 먼저 여기 구멍을 하나 뚫어서 구멍을 마셔요. 구멍을 하나 마셔봐 마셔봐. 뜨거울 수도 있어서 먹을 때 조심해야 돼요. 두 번째 음식 제가 좋아하는 음식이요. 완전 그냥 기름도 1도 없고 그리고 야채도 많고 저는 제일 추천하는 음식입니다. 건강한 음식. 그리고 이것도 제가 되게 좋아하는 음식. 보통 고기. 계란하고 고기 많이 들어요. 그리고 오이. 오이. 매운 닭고기 음식이요. 저는 이번에 제일 좋아하는 음식. 이게 맵다고 말했어요. 근데 맵는지 안 맵는지만 확인해야 돼요. 근데 이 매워 저한테는 안 매는 매워요. 한국 매워 저한테는 매워요. 음식을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어 먹어야 돼요. 근데 원래 만화 그 매력이 있어요. 예전에 호시도 그랬는데 땀 나면서 계속 먹기래. 매워도 먹어. 크크 엄지영 나를 위해 저녁을 차려줬어. 아, 혹시 우리가 넓네. 이건 가사 뭔지 알아요? 지루함은 새로운 방짝을 찾았다고. 아, 왜 그렇게 말하지?
깠는데 와 다행이다 건바지 입고 있어서 이게 비트다 이것도 비트다 뭐 먹고 싶어 내가 오리지널 먹을게 그래 그래 내가 이거 먹을게 아니야 이거 먹을게 아 이거 먹을게 아, 알겠잖아 아, 진짜 아, 우리 그거 할래? 지금 있었던 일을 어 지금은 약간 뭐지? 뭐 이걸 찍기 15분 전에 살짝 다툼이 있었어요 아, 근데 아니. 이게 또 그렇게 큰 게 아니에요 그냥 어떻게 하자 이렇게 풀렸잖아 그 푸는 방법을 여기에서 이제 말을 하자 푸는 방법을? 어 사람마다 다 다른데 기분 나쁠 때 행동하는 게 다르잖아 그렇지 근데 나는, 우리는 말을 안 하잖아 나 우리는 똑같대 우리는 다 기분 나쁘고 하면 일단은 표정 굳어지고 말 안 하고 이러거든요 맞아 맞아 말 안 하잖아 그러면 좀 속으로 생각을 하겠지 나 내가 뭘 잘못했나 뭐 이런 걸 잘못했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진짜 객관적으로 생각해 내 입장에서 생각하면 내 감정을 어, 다 제외하고 이 부분은 진짜 이해가 안 된다 싶은 경우는 그냥 물어보기 내가 오늘 그냥 물어봤잖아 그때 만약에 내가 잘못했다 뭐 잘못한 거 알면은 그거 사과하면 되는 거고 진짜 난 이해가 안 돼 이게 아니 진짜 아까 전에 이렇게 똑같이 말했어요 도겸아 나 오늘 진짜 이해가 안 돼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친구와 싸우지 않고 뭐 싸웠을 경우 사과를 해야 할 부분에서는 정확히 사과를 하고 자기 이해가 안 된다 싶으면 이제 친구한테 나 진짜 이해가 안 되는데 왜 기분이 나빴니 해서 그 친구가 기분이 나쁜 걸 듣고 내 얘기를 하고 이렇게 화해를 딱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도겸이와 동안이의 이게 뭔데? 화해하는 방법 네 오늘 컨텐츠 끝 괜찮아요? 내가 부채질 해줄게 땅 뭉개 더 시원할 것 같긴 한데 아 그래? 아 시원해 너무 시원해 정환이 형 어? 기분이 딱 상했다 그러면 이제 서로가 그 감지가 되잖아 아 왜 이런 일이 있었지? 아 내가 너무 잘못했는데 어떡하지? 정환이 형 어떻게 다시 안 싫어하게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 좋아 와 그리 그려 빨리 그려 빨리 그려 내가 이 그릴게 나 이런 거 못하는데 배 어 어떻게 지워 이거? 배 지우는 게 뭐야? 몰라 사실 나도 뒤로 가기 어떻게 하지? 어 이거 아닌데 진짜 못 그려 왜 안 나오지? 몰라 너 성격 급하잖아 너 성격 급해 성격 급해가지고 저거 갈 것 같아 지금 나가려고 지금 뭐야 진짜 딱 한 날 어 아 진짜 나오네 끝났어 그래 꾸며야지 꾸며야지 네가 그거 꾸미고 내가 그거 꾸밀게 8 9 MM 8 9 BA 민구 MM 민규 민우 마지막 스케줄 하는 날입니다 내용 좀 괜찮았어요? 네 그리고 저도 저한테는 민규는 하이터치가 처음 하이터치가 처음이어서요 지금 굉장히 떨리고 또 기대가 되고 팬분들한테 미안한 마음도 큽니다 오늘은 몇 명의 캐럿분들을 만나지 않나요? 오늘 8,000명의 캐럿분들을 만납니다 그렇죠 우와 진짜 많다 진짜 많다
거울이 보고 온 거잖아. 우리를 만나면 그렇게 환하게 웃어주시는 게 참 신기하다. 그지? 저희를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날씨 더운데 오셨으니 웃어주시고 응원해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하고 신기하네요. 김민규라는 사람으로 태어나서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몰라요?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냥 그만큼 나는 알고 있는데 너무 감사하고 너무 사랑하고 약간 그런 감정들 이렇게 들을 수도 있구나. 너무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어요. 모르겠는 거죠.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 잘 모르겠는 거. 행복하긴 한데 이게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다고. 너무너무 행복해서. Understand? 야, yeah, 나도 민규 형 모르겠어. 야, 여기 앉을까 봐요. 아니, 민규 형이랑 저랑은 오늘 밤에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는데요. 근데 또 민규 형이 오늘 또 녹화를 또 같이 해요. 그래서 케미를 많이 보여줘야 되는데 진짜 오해하실까봐 얘기하는 게 있는데 민규 형이랑 저랑 보면 맨날 추덕추덕 거리잖아요. 그게 절대 저희가 진짜가 아니라는 점 꼭 얘기해주고 싶습니다. 뭐 우리를 잘 아는 캐럿분들은 오해하지 않을 거라 생각하지만 그래도 그것만 봤을 때 오해가 살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걱정하지 말라고 꼭 얘기하고 싶습니다. 민규 형이랑 저랑 너무나 사모하는 사이고요. 김민규 사랑해. 파이팅! 정환이 형! 일단 동생들부터 올라간 다음에 개척 쓰고 같이 인사하고 개인사하고 사진 추첨 이제 하고 그리고 축하드립니다 하고 자 우리 하이터치에서 만나요 하고 내려오면 저도 하이터치 이렇게 합니다. 사랑한다고? 나도 안다고? 다 아까 얘기해줬잖아. 업어줘. 내가 야 업어줘 해놓고 업자 아니 업어줘 말과 행동이 너무 작아. 내가 업게 해줘. 업혀줘. 업혀줘. 우리가 오늘 많은 팬분들을 만나면서 팬들이 많이 와주셨네요.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하루에 8천 명을 만나는 건 진짜 쉽지 않은 일인데 복 받은 것 같아요. 저희. 안녕하십니까 세븐틴 민규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는 이 자리에서 세븐틴 일본 활동 마지막 날의 마지막 스케줄에 나와 계신 권순영 씨를 만나볼 건데요. 후시 씨 안녕하십니까. 남양주에서 일본까지 오게 된 소감이 어떠신가요? 아 일단은 베란다 앞에서 춤추셨었는데 이제 이렇게 앞에서 콘서트 살다 말에만 수고를 콘서트 할 수 있는 그런 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굉장히 기분이 벅차실 네. 것 같아요. 어떠신지요? 네. 뭐부터 일본어는 공부는 많이 하셨는지 맞아요. 그리고 기분이 어떠신가요? 캐럿분은 정말 많은 사람 중에 오늘 참여를 어떻게 하시나요? 그럼 저희는 지금 바로 스탠바이하도록 할게요. 마지막 스케줄도 파이팅! 캐럿분들도 파이팅! 세븐틴도 파이팅! 우리 모두 파이팅! 세븐틴 고생하셨습니다. 뜻깊었던 그루 씨가 일본 데뷔 활동이 끝이 났습니다. 좋습니다. 아, 진짜 고생했습니다. 짝짝짝짝짝짝짝. 네, 준이 형도. 네, 준이 형도. 진짜 고생했습니다. 허시 형도. 허시 형, 준영입니다. 네. 네, 갑자기 신분들이 많았어요. 정말 너무 좋은 추억이었습니다. 아, 어떤 내일 생일인데 근데 오늘. 아 맞아요. 딱 이번에 하이터치 했는데 진짜 생일 약간 축하한다고 약간 이런 말 많이 받았어요. 아, 진짜 후회 없는 활동하고 가는 것 같아서. 오, 꽉 채우고 가는 그런 느낌? 그래서 다음이 더 기대되고. 네, 권원이 형요? 감사드리고 그리고 굉장히 신기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일본에 데뷔하는 할 수 있었던 건 캐럿들 덕분이란 거를 정말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진짜 우리 멤버들 yes. 마지막으로 너무 수고했다. 고마워요. 다음 또 일본 내 왔을 때도 또 봬요. 고잉 세븐틴 휴.